윤석 씨는 뭐뭐를 써봤어요? 진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대부분의 경우는 사용자가 문제를 일으켜요. 아 진짜?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냥 안 나는 거 같아요. 아 진짜? 보안성이 가장 낮은 건? 누가 봐도? 편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건 그거예요. 지난 10일부터 21년간 유지되었던 전자서명 방식인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공인이라는 지위를 놓게 됐다고 해요. 왜 그런 거죠? 이 공인이라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20년 넘게 여러 서비스에서 이제 공인인증서를 꼭 거쳐야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여러 불편함들이 이용자들의 그런 불만을 좀 일으켰던 것 같고, 왜냐면 공인인증서를 많은 분들이 사용해보셨겠지만 되게 발급받고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로웠고, 거기다가 뭐 1년에 한 번씩 갱신도 해야 하는 점이 되게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인인증서 자체가 갖고 있던 보안성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편의성 때문에 이제 이게 공인이라는 지위를 잃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공인인증서가 나라에서 지정한 딱 하나의 서비스였기 때문에 독점 구조를 갖고 있었어서 다른 민간 인증 업체와 경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이 좀 더뎠다, 이런 문제점들도 지적이 되었어요. 불편했던 점이 어떤 거였어요, 민석 씨는? 저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서 그런 액티브엑스 아시죠? 액티브엑스를 계속 이렇게 설치하라는 그런 문구가 저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또 다른 뭐 은행이나 아니면 내가 뭐 물건을 사고 싶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고 싶어도 액티브엑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불편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막상 한번 발급받으면 끝이 아니라 핸드폰에 있는 거는 또다시 컴퓨터로 옮겨야 되고, 그쵸. 컴퓨터에 있는 거는 핸드폰으로 옮겨야 되고, 거기 USB도 들고 다녀야 하고, 이런 점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가장 많죠. 그때 천송이, 네, 천송이 코트를 사고 싶었는데 중국인들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못 썼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인인증서라는 보안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만 쓰이고 있고, 또 외국 사람들은 쓸 수가 없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가 3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결제할 때는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까. 근데 또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공인인증서만큼 보안성이 좋은 것도 없다,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공인인증서는 PK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칭 키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서로 쌍을 이루는 개인 키, 공개 키를 만들어서 개인 키는 본인만이 소유하게 하고, 개인 키를 이용해서 전자서명 암호화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개 키는 오픈된 장소에 놔두고, 개인 키를 이용해서 전자서명 암호화한 값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유효한 전자서명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PKI라는 시스템이 대부분 보안 전문가들은 어쨌건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 이거를 뚫기 위해서는 뭐 10억 년에서 수조 년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을 해서, 지난 10일부터 바뀌게 된 게 공인인증서도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가 아니고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똑같은 인증서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제 다른 것들이 민간 인증 업체에서 만든 것들을 쓸 수가 있게 됐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인증, 그 다음에 패스, 이동통신사 3사의 패스, 그 다음 뱅크사인, NHN 페이콘과 그것도 있고, KB도 있고. 그래서 이 민간 인증서가 가장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편의성이에요. 왜냐면은 핸드폰만 있으면 간단하게 핀번호를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핸드폰 보안에 쓰는 지문이나 생체 인증, 그쵸. 아니면 얼굴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민석 씨는 뭐뭐를 써봤어요? 진짜? 공인인증서만 써봤어요? 네. 저는 패스 인증이 없었거든요. 패스 네. 인증을 저는 안 내고 이렇게. 저는 그럼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인증을 안 내고 있어요. 저 얼마 만에 발급이 될지. 휴대폰 인증 우선 하러 가요. 인증이 완료됐는데? 아, 인증서가 바로 나왔는데요? 아, 진짜요? 응.
회원 가입만 했는데? 근데 회원 가입을 할 때 그냥 문자로 본인 인증 이런 거는 그걸 필요한 것 같아요. 대박이다. 여긴 엄청 특이한 게 이제 그 제 신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 계좌 확인을 하는데 계좌로 얼마 계좌로 1원을 보냈네요. 그리고 거기 입금자 명을 확인하래요. 여기는 모바일 운전면허가 되네요. 네. 미러링을 하고 있어서 이걸 종료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안 됐네요? 네. 계속 그 내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서 비밀번호 같은 거는 녹화를 못하게 해서 잠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좋다. 저는 아까 다 됐거든요, 녹화가. 아, 녹화가 다 됐어요? 아,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쨌건 제 화면에 칠 때는 비밀번호가 한 개씩 보이잖아요. 네. 인증서 발급이 완료됐습니다. 엄청 빨리 되네요. 엄청 이것도 빨리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써봤는데 편리한 건 훨씬 편리한 것 같아요. 거의 1분 이내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만들고 핸드폰에 문자나 인터넷 뱅킹으로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지금 민간 인증사들에서 거의 다 도입하고 있는 기술이 FIDO라고 하던데 FIDO였거든요. 이게 Fast Identity Online이래요. 그래서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 그러니까 개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생체 인증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 생체 인증 기술이 지문 아니면은 얼굴, 뭐 홍채 이런 것들이 되겠죠? 편의성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편리성하고 보안성은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맞아요. 편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내가 쓰기 편한 거잖아요. 내가 쓰기 편한 게 보안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겨요. 왜 생기냐면 인증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인증 방식을 취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당신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를 활용한 인증 방법의 패스워드. 당신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공인인증서예요. 아니, 당신이 누구냐 하는 게 정말 사람이 이 사람만 갖고 올 수 있는 뭐 지문, DNA, 홍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보안성이 가장 낮은 건 누가 봐도 첫 번째 거. 뒤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거잖아요. 너가 누구냐라는 인증을 핸드폰에서 편리하게 제공해줘서 그 인증이 편리해진 거지. 이 인증 자체만 놓고 보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하다? 내가 프로토콜을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인증이 안 되고 또 인증이 그게 안 되면 다른 백업을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그걸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보안이라는 건 한 개의 시스템을 놓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얘가 문제가 있는지를 오랜 풍파를 거치면서 점검을 받고 다 개선되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고 보면 맞아요. 차이가, 공인인증서랑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편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건 그거예요. 사용자하고 인터랙션 자체가 워낙 적어요. 사용자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보이는 걸 보잖아요. 나한테 요구했던 행위들 있죠. 그 행위들이 줄어요. 뒤에서 그 모든 걸 다 처리해줘요. 이 중에서 뭐가 낫다 이렇게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게 전체적인 프로토콜이 다 비슷해요. 왜냐면 이게 근간이 이 공인인증서로 하거나 아니면 이건 민간인증이라고 표현한 요런 것들이나 근간은 다 그냥 PKI예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상은 다 똑같아요.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따져서 예를 들면 내가 이 뒤에다가 뭐 정보들을 뭐 블록체인에 태우겠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그거는 민간 이제 인증기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뒷단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민간 인증서가 본격적으로 경쟁이 가속화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 달 후면은 직장인들은 거의 다 하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 당장 다음 달에 있을 연말정산부터 공인인증서가 없어진 첫 연말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이제 12월 중순쯤이니까 보시겠죠? 정부에서 연말정산 때 어떤 민간 인증서가 사용 가능한지를 얘기를 해줄 지정을 해서 발표를 할 거라고 해요. 지금까지 공인인증서가 갖고 있던 시장의 규모를
보통 한 700억 원대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700억 원이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이게 단일 산업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잖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시장을 여러 기업들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냐면 일단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거의 다 플랫폼 회사거나 아니면 금융회사예요. 금융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자기네 서비스로 제공하려는 게 가장 큰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플랫폼 회사들은 그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찾아봤던 그 카카오도 뭐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펀드도 하고 뱅킹도 하고 거기에 모바일 신분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전자문서함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너무 여러 가지 뭐가 많다. 부가 서비스가 신용지킴이 서비스, 생크캐시 서비스, 건강지킴이, 부동산지킴이, 더치킴이 서비스 이 패스를 가입하면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게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서도 시장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어쨌건 아직 이 민간 인증 시스템 서비스가 완전히 높은 수준의 보안 수준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부가 취하는 방식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개인보다는 전자서명 사업자한테 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갈 거라고 하니까 업체에서 좀 더 많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사용자가 문제를 일으켜요. 핸드폰을 잠궈놔야 되는데 안 잠궈놓는다던가 비밀번호 해놓을 때 0000번 나왔다던가 비밀번호 뭐 해라 그랬더니 이게 뭐 이게 패턴도 있잖아요. 패턴이 되게 이게 쭉 구워서 이렇게 했다던가 뭐 저로서는 좀 다소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사용자가 내 정보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단계를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부분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체계가 나오면 그 체계의 보안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가져요. 당연하겠죠. 새로 나온 건 괜찮나? 내가 보기 편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갖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안 하면 분명 챌린지를 받아요. 현 시대에서 그런 챌린지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냥 안 놔두거든요. 내 정보가 핸드폰에 들어갔다. 내 정보가 어딘가에 갔다라고 하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 체계라던가 어떤 그 절차를 나만 할 수 있고 다소 복잡하더라도 나만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정보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잘 다루는 것도 내가 할 일이에요.